되고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불안잎이 돋아나면 너와의 사랑은 천지사방 올 뿐이. 언젠가부터 우리 담당이세요. 휴가지에서 듣는 아름다운 시 한 편, 아이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죠? 그러네요. 신앙송 지금 하게 되시는데 네. 기분이 어떠세요? 소감이요? 글쎄요, 뭐 많은 분들이 이 저 여름 휴가차 왔는데 그분들인데 조금 시 한 편 들으면서 여름 휴가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전시회 마지막을 장식한 하우스 콘서트. 도서관은 조용하고 딱딱한 곳이라는 편견을 깨고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진 인문학 서재 몽돌. 시원한 바다와 잘 어울리는 최고의 피서지였습니다. 와, 공연 한 편도 보고 오신 거네요. 그러게요. 네. 북구 강동에는 시원한 바다도 있고 인문학 서재 몽돌도 있으니까요. 오셔서 가족끼리 즐기고 문학도 접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저의 휴가가 끝난 줄 아셨다고요? 아닙니다. 아직 소개해드릴 곳이 더 남았는데요. 여러분, 강동해변에서 물놀이도 즐기셨고요. 또 도서관에서 문화생활도 하셨는데 이 바다 하면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바로 낚시입니다, 낚시. 여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낚시공원입니다. 낚시공원이요? 네. 오. 지난 26일 개장식을 시작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된 낚시공원은 벌써부터 인기 만점 휴가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계장님. 이 다양한 종류의 공원이 많은데 이 낚시공원은 정말 좀 새로운 것 같아요. 당사해양낚시공원입니다. 여기 첫째 우리 여우의 전망대. 네. 그리고 낚시의 저 하는 잔육교, 그리고 그 잔육교에서 섬으로 내려갈 수 있는 다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낚시를 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곳, 낚시공원. 꼭 낚시 베테랑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곳에선 낚시 초보도 쉽고 재밌게 낚시와 친해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낚싯대 들고 계시는데 이곳에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아니요. 아~ 처음 오신 거예요? 네. 아, 낚싯대 지금 이거 낚시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 처음 해봐요. 처음 해보세요? 네. 어떠실 것 같아요? 많이 잡으실 것 같아요? 별로 못 잡을 것 같아요. 솔직하시네요. 낚시? 뭐 참 많이 잡으실 거예요? 많이 잡으실 거예요? 좀 긴가민가 했는데 좀 공원이라고 하니까 좀 편안한 분위기도 있고 좀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휴가철 낚시를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해오지 않으셨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곳에선 낚싯대와 미끼 등 낚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을 대여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참 편리하군요. 네. 여기까지 왔으니 저도 낚시에 도전해보기 위해 기본적인 물품을 대여했는데요. 초보이다 보니까 어떤 게 필요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대여의 꿈을 안고 드디어 입장! 많은 분들이 낚시 산매경에 빠져 계셨는데요. 조금 잡으셨나요? 아니요, 지금 금방 와가지고 아직까지는 잡지는 못했습니다. 몇 마리가 못 푸신가요? 그냥 한 마리만 잡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원한 이 바닷바람과 같이 이 놀면서 그건 좀 좋은 것 같아요. 뭐 가족끼리 와가지고 거기 낚시할 수 있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창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창의적이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낚시공원의 또 다른 특징, 혹시 눈치채셨나요? 바로 다리 위에서 낚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가로질러 세워진 다리인 만큼 꼭 낚시를 하지 않아도 한 번쯤은 둘러보고 싶은 멋진 곳이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계장님,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건 간단합니다. 대어의 꿈을 안고 낚시왕의 도전. 대어를 한번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던질까요? 폼이 좀 엉성한데. 네. 많이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도전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네. 하지만 낚시란 원래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하는 법. 그렇죠. 그렇게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그만 낚시에 빠져 인터뷰까지 깜빡하고 말았습니다. 졸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정신 똑바로 챙기고 네. 있었어요. 주민으로서 우리 당사 해양공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강동에서는 볼거리가 많습니다.
울산 시민 네, 여러분들 스스로 인터뷰하셨어요. 공동으로 올여름 휴가에 많이 놀러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다와 여유 그리고 볼거리가 가득한 최고의 휴가지 강동에서